안녕하세요. 이경희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1년 중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강력한 이벤트가 5월에 준비되어 있는 뉴스킨 브랜드를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없으면 안 되는 아이템, 업안템, 없으면 불안한 아이템, 업불템, 뉴스키너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제품이죠. 헬로 포머, 탄력 있는 피부로 인사하는 그날을 위한 에이지락 트루페이스 듀오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피부 탄력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강력한 캡슐 하나로 느껴지는 탄력, 그리고 내 피부의 마지막 탄력 보호막, 에이지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와 업리프팅 크림, 에이지락 트루페이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두 핵심 제품 에이지락 트루페이스 듀오를 통해 피부 탄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영상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없이 늘어지고 처진 피부를 위한 강력한 한방 에이지락 트루페이스 듀오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차원이 다른 탄력 에너지를 선사하는 에이지락 트루페이스 듀오의 4+1 이벤트가 5월 10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이벤트는 에이지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4개 패키지 구매 시 무려 17만 5천원에 정품 한 개를 더 증정해드리는 파격적인 4+1 이벤트입니다. 뉴스키너 분들이 1년 중 가장 많이 기다리시는 엄청난 이벤트죠. 맞죠? 그죠? 어차피 없으면 안 되고 불안하고 살 수 없는 아이템입니다. 이때 사야지 언제 사겠습니까? 놓칠 수 없겠죠? 두 번째 이벤트는 에이지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업리프팅 크림 4개 패키지 구매 시 무려 11만 9천원에 정품 1개를 더 증정해드리는 4+1 이벤트입니다. 업리프팅 크림도 없으면 안 되는 아이템이죠. 이벤트 기회일 때 사야죠.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인데 당연합니다. 두 가지 이벤트 구성을 모두 구매하면 무려 29만 4천원의 혜택이니까 특히 선물할 일이 많은 5월 뉴스킨 비즈니스는 에이지락 트루페이스 듀오에 포커스해 두셔야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울트라 에센스 업리프팅 크림 최고입니다. 최고, 완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두 이벤트 모두 어카운트당 각 두 세트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워낙 인기 있는 이벤트라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어 빠르게 품절이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구매하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귀한 이 혜택과 구성을 비즈니스에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에이지락 트루페이스 듀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들을 되짚어 보셔야겠죠? 왜 많은 뉴스키너 분들이 이렇게 에이지락 트루페이스 듀오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뉴스킨만의 강력한 자산인 에이지락 사이언스와 뉴스킨 독점 성분, 그리고 펌잉 테크놀로지에 있습니다. 뉴스킨의 강력한 자산인 이 독창적인 펌잉 테크놀로지는 생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인 인비보 테스트와 실제 조건에 가깝도록 설계하면서도 모든 물질의 테스트가 가능한 실험실에서 제어 가능한 환경과 통제 조건하의 시험관 등으로 수행하는 인비트로 테스트의 장점만을 결합한 파이브로스크린 분석법을 통해 검증 대상을 다양화하고 안정성이 검증되면서도 아주 높은 예측 정확도로 피부 탄력에 영향을 주는 유효 성분을 선별하여 에이지락 트루페이스 듀오의 가장 핵심적인 뉴스킨만의 독점 블렌드를
탄생시켰습니다. 바로 펌플렉스죠. 피부 구성물질에 효과적으로 관여하는 탄력 피부를 위한 핵심 성분으로 처짐없는 피부로 살아나는 탄력을 위한 뉴스킨만의 펌잉 시크릿 성분이지요. 에이즈락 트루페이스 듀오에는 피부 리프팅 효과와 탄력 효과를 전달하는 뉴스킨만의 독점 블렌드 펌플렉스 외에도 펌잉 효과를 위한 펌잉 스페셜 블렌드도 공통으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피부 고민을 효과적으로 케어하는 에이즈락 블렌드와 비타민 C, 비타민 E, 티그린 97, 코엔자임 Q10, 무색의 카로티노이드로 구성된 5가지 피부 항산화 네트워크, 그리고 센텔라 아시아티카와 에키나세아, 인디안 베델리움으로 구성된 피부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되찾는 식물 성분 복합체 스킨 에너자이징 플랜트, 그리고 피부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유향나무의 진액인 메스틱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페셜한 블렌드들이 구성되어 에이즈락 트루페이스 듀오의 공통 성분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때문에 탄력에 탄력을 더해서 함께 쓰면 강력한 탄력과 보습 시너지 파워를 위한 최고의 초이스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 막 새록새록 다시 한번 공부를 해놔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죠. 네, 그럼 첫 번째 초이스 공부해 볼까요? 작지만 강력한 탄력, 리프팅 효과를 전달하는 한알의 캡슐 에이즈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에이즈락 탄력 결정체로 총 7가지 탄력 부문 개선 효과에 관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통해 그 결과를 증명해 내었습니다. 에이즈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를 4주간 사용 후 개선률을 확인한 결과 눈꼬리의 경우 약 2도가량이 리프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눈꺼풀의 경우 사용 전 대비 16.9%가 눈 밑은 32.6%가 개선되는 리프팅 효과를 보여 눈꼬리, 눈꺼풀, 눈 밑의 리프팅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팔자 주름 부위 또한 리프팅 효과로 꺼진 피부의 부피가 약 16.8%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팔자 주름 부위에 처진 피부가 리프팅되어 꺼진 부분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피부 탄성 복원력과 피부 침밀도 개선 시험에서는 사용 전 대비 4주 후 개선 효과를 나타낸 피험자의 비율이 무려 100%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나죠? 피부 탄력도 역시 개선 효과를 나타낸 피험자 비율이 95.2%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물론 모든 시험이 개인 피부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하면 뉴스킨 특급 탄력 리프팅 에센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죠. 특히 피부 침밀도 개선 효과와 관련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피험자의 스킨 스캐너 예시 이미지를 보면 그 변화를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 에이즈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사용 전 스킨 스캐너 이미지 대비 사용 4주 후 오른쪽의 이미지를 보시면 피부가 확연하게 촘촘해진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에이즈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를 2009년 뉴스킨 입사 이래로 지금까지 정말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 저녁 발라왔는데요. 14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물론 변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피부만큼은 아직 확연하게 탄력 있고 건강한 데에는 이 에이즈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가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초이스, 내 피부의 마지막 탄력 보호막을 세워주는 리치한 모이스처라이저 에이즈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업 리프팅 크림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업 리프팅 크림에는 에이즈락 트루페이스 듀오의 공통 성분 펌플렉스와
펌밍 스페셜 블렌드 외에도 피부의 지질 보호막과 유사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외부의 거친 환경으로부터 편안하게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건조를 막아 더욱 오래 지속되는 보습 효과를 느낄 수 있는 타라열매 추출물과 코토니 추출물 두 가지 자연 유래 성분이 결합된 스킨 컴포트 레이어와 피부 항산화 효과로 맑고 생기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에델바이스 추출물, 사과 추출물은 물론 식물성 스쿠알란, 쉐어버터, 베지터블 오일 등의 피부 보습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를 촉촉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풍부한 영양 성분을 전달해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줍니다. 탄력 수분 크림이라는 별명을 가진 업리프팅 크림 또한 그 명성에 걸맞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그 탁월한 효과를 증명해냈는데요. 업리프팅 크림 사용 전 대비 4주 후 피부 탄성 복원력, 피부 침밀도, 피부 탄력 개선 효과를 나타낸 피험자의 비율이 모두 100%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짐 없는 얼굴을 위한 안면 리프팅 효과 또한 4주간 사용 후 볼 부위의 처짐이 무려 1.8도가량 리프트업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진짜 업리프팅 크림 너무 좋아요. 이거 바르면 엄청 좋아요. 지금 뭐 장난 아닙니다. 지금 댓글창이 칭찬으로 지금 가득 찼어요. 그죠? 피부 탄력 개선과 리프팅 효과뿐만 아닙니다. 업리프팅 크림은 뉴스킨 특급 탄력 크림이자 수분 크림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업리프팅 크림 사용 전과 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건조 환경에 노출된 이후에도 피부의 수분 함유량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뉴스킨에서 좋다는 건 넣었으니까요. 탄력과 보습을 한 번에 전달하는 시너지 파워 에이지락 트루페이스 듀오는 물론 각각의 제품을 별도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완두콩 크기의 에이지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업 리프팅 크림과 에이지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한 캡슐 전량을 손바닥 위에서 고르게 혼합되도록 섞어 도톰하게 얼굴에 충분히 펴발라주면 더욱 간편하게 그 시너지 파워를 경험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이지락 트루페이스 듀오 사용 후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반짝이는 탄력광은 물론 꽉 찬 보습감을 얼굴 전체에서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바르지 않을 수 없는 업리프팅 크림,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업리프팅 크림. 정말 막 최고의 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스킨케어 또는 스마트 뷰티 기기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피부 탄력을 케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얼굴 근육도 이 얼굴 피부 탄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18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탑 클래스의 미국 의학협회 저널 자마 피부과학에서는 20주에 걸쳐 매일 또는 격일로 30분씩 페이스 요가, 즉 안면 운동 프로그램을 지속하면 중년 여성의 얼굴 모양이 개선되어 위, 아래 볼이 더 통통하고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 이유는 안면 운동을 통해 피부 아래 단단해진 얼굴 근육이 꺼진 얼굴 라인을 더 풍성하게 보완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운동을 하면 얼굴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얼굴이 더욱 탄력 있고 어려 보이는 얼굴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에이지락 트루페이스 듀오와 함께 꾸준하게 안면 운동을 통해 건강한 탄력을 가꾸실 수 있는 탄력 페이스 요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연구에서 사용한 안면 운동 프로그램 중 얼굴 근육을 강화해줄 뿐만 아니라 피부 리프팅과 탄력을 강화하면서 행복한 미소 띈 얼굴로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는 탄력 페이스 요가 동작들로 준비해봤는데요. 아침, 저녁 에이지락 트루페이스 듀오를 바르실 때, 뭐 운전하실 때, 뭐 운동하실 때, 샤워하실 때, 시간 날 때마다
넓게 틈틈이 에이즈학 트루페이스 듀오 제품들과 함께 탄력 페이스 요가까지 꾸준히 함께 해주신다면 매일매일 더욱 건강하게 변화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애플 광대를 만들 수 있는 광대 리프팅과 탄력 강화를 위한 동작, 무너진 턱선을 바로잡는 턱과 목의 탄력 강화를 위한 동작, 탄탄하고 아름다운 눈매를 위한 관자놀이 탄력 강화 동작과 눈가 리프팅 동작, 총 다섯 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근육을 움직이는 동작이라 사실 좀 흉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만 해보셔도 효과는 정말 만점이니까요. 지금 혼자 계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따라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살짝 흉할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광대 볼륨에 도움이 되는 광대 리프팅 동작입니다. 먼저 입을 오라고 소리내보세요. 그 다음 윗입술만 앞니 안으로 말아 넣어주세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상태에서 최대한 미소를 지어봅니다. 볼의 근육이 위로 쫙 올라가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검지를 눈 바로 아래 볼 근육 위를 살짝 눌러줍니다. 긴장된 볼 근육이 만져지시나요? 그럼 볼 근육의 긴장을 한번 풀어볼게요. 입술을 제자리에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어봅니다. 볼 근육이 검지에 다시 느껴지시죠? 이렇게 10회 반복합니다. 마지막에는 볼 근육을 최대한 높여서 버텨주시면 더욱 효과를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동작은 시간 관계상 횟수에 상관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흉하죠, 그죠? 다음 동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탄탄한 광대를 만드는 광대 탄력 강화 동작입니다. 입을 꼭 담은 채로 입꼬리를 최대한 바깥쪽과 위쪽으로 바짝 당겨 웃어주세요. 입꼬리가 살짝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도록 입꼬리를 당겨서 웃어주셔야 합니다. 검지로 입꼬리를 강하게 누르며 눈꼬리 아래쪽 광대뼈까지 손가락으로 볼을 밀어 올려줍니다. 끌어올린 근육을 놓치지 않게 눈가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20초간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볼 근육이 쫙쫙 조여지는 것을 느껴주세요. 더 강한 압력이 필요하시면 검지 위에 중지를 올려서 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입꼬리를 이용해 계속 미소를 유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동작을 3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와주고 계신가요? 네, 캡처, 캡처라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다음에 영상이 업로드가 될 거니까 캡처하시지 않으시고 다음에 또 다시 보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 함께 따라해주세요. 다음 동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입니다. 무너진 턱선을 바로잡아 턱과 목을 탄력 있게 가꾸는 동작인데요. 스쿱 동작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한 스푼을 한 스쿱이라고도 하죠. 스푼으로 무언가를 파서 들어올리듯이 턱을 이용해 들어올리는 동작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아 라고 소리내 보실게요. 그리고 윗입술, 아랫입술을 모두 입 안으로 쏙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래턱을 앞으로 내밀며 천천히 들어올렸다가 스푼으로 파서 들어올리듯이 머리를 살짝 뒤로 젖히며 턱을 안으로 당겨줍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자, 윗가슴 근육까지 탄탄하게 위로 당겨지는 느낌 드시나요? 이때 목 근육, 턱 아래 근육의 조여짐도 느껴보세요. 마지막에는 턱을 안으로 당긴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 20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가능하다면 양팔을 높이 들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동작을 모두
세 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이 좀 많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목과 턱의 탄력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턱에 쥐가 나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만큼 굉장히 근육의 운동에 지금 도움이 되고 계신 거예요. 다음 동작입니다. 네 번째 동작은 눈꼬리 탄력에 도움이 되는 관자놀이 탄력 강화 동작입니다. 먼저 턱을 오므리면서 치아를 살짝 물어주세요. 중지와 검지로 관자놀이를 살짝 누르면서 턱을 들어줍니다. 턱을 든 상태에서 치아를 세게 물고 10초간 버텨줍니다. 치아를 세게 물 때 관자놀이 근육 움직임에 집중해 보세요. 10초 뒤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3번 반복하는데요. 관자놀이의 근육이 조여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눈꼬리와 관자놀이가 탄탄해진 느낌이 드실 겁니다. 네, 탄력을 위해서 이 정도야. 네. 다음입니다. 마지막 동작은 아름다운 눈매를 위한 눈가 리프팅 동작입니다. 눈썹 아래에 세 개의 손가락 끝을 간격을 두고 누르듯이 대고 눈썹을 내리려고 애쓰면서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런 다음 눈을 감고 눈알을 머리의 가장 위쪽을 향해 굴려줍니다. 가장 위쪽을 본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20초간 유지하면서 계속 미소를 유지해주세요. 눈썹을 내리려는 근육의 힘을 계속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 동작도 3번 반복합니다. 네, 분명 이 동작이 끝나면 눈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뭐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얼굴도 뭉칠 것 같아요. 안 쓰는 근육을 쓰니까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동작이 모두 끝났는데요. 댓글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온 듯 얼굴이 뻐근하고 얼얼한 느낌이나 또는 뭉쳤던 근육이 시원해진 느낌이 드시나요? 잘 따라와 주신 겁니다. 약했던 부위는 탄탄하게, 뭉쳤던 부위는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주는 탄력 페이스 요가로 여러분의 데일리 루틴을 더욱 파워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월 1년 중에서 가장 뜨거운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탄력 끝판왕 에이즈락 트루페이스 듀오로 굿바이 그래비티, 지금까지와는 다른 탄력 있는 피부를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